보여주고 싶어 감정이 조잔해 함께 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아래 예뻐야 같은 세월 나도 있어 너와 내 불이 켜지는 순간이야 아직 아련한 메아리야 꿈을 꾸는 듯한 알려 나나나나 어쩔 줄 모르던 나야 불확실한 것에 겁이 나 기다리지 않을 거야 곧 잊지 마요 들들들 이봐 술이 없이 뛰어난 멋진 계절 같아 oh yeah 높아 저번에 맞바람에도 너무나 뜨거워 보여주고 싶어 감정이 진작에 함께 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아래 예대야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너와 나 아직도 깊어져 내가 난 열대야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열대야 저런 어려움지만 저런 불꽃처럼 끊임없이 사랑하는 너와 나 널 느낄 수 있어 언제나 찾을 수 있어 조금씩 선명해져가 행복한 이는 여름 밤꽃처럼 바다도 보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이런 휴가를 즐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것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오늘 이 축제 때문에? 와~ 네, 그만큼 머드축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대천해수욕장을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충청도 네, 제가 또 충청도 사람이라 대천 여기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머드축제도 되게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오늘은 공연을 하러 오게 돼서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저는 오히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어릴 때부터 오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어렸을 때 오고 싶었던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무대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기 저거는 뭐예요? 아, 놀이터예요? 저 놀이터예요? 놀이터. 저거 진짜 재밌어요. 놀이기구인가 봐. 저거 진짜예요? 전 저거 아기 때 해봤어요. 그러면 저희까지 헤엄쳐서 가서 저거 미끄럼틀 타는 거예요?
아, 배가 간섭지 간섭지 아니고 물을 지르시나? 아, 아니다. 맞아요? 아니다. 물이 빠지면 물을 아, 그치 그치. 아, 맞네. 바다니까 물이 들어와서 아, 오, 대단하네요. 네. 네. 오면서 봤는데 여러분 주변에 맛있는 곳도 굉장히 많은 것 같으니까 맞아요. 오늘 즐겁게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럼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오늘 되게 여름여름하네요, 여러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이거를 막 가사까지 따라 부르실 정도로 많이 아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가사랑 오늘 이 바다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밤바다를 보니까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시원하고. 아, 저도 그 머드를 발라보고 싶어요. 아, 느낌이 되게 좋아. 맞아요. 귀여움이 좋다면서요. 그 머드가 갯벌이랑 비슷한 거예요? 갯벌은 이제 진흙이죠, 진흙. 아, 진흙이 이제. 전 진흙밖에 안 발라봤어요. 진흙이 뭐 진흙이 뭐예요? 아, 나는 그게 그거예요. 나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진흙이 왜 가서 아, 진흙이랑 머드랑 다른 건가? 내가 생각할 때 꼭 똑같은 건데? 다른 건가? 이러고 싶어요. 오, 예린 언니 그럼 머드 유경험자. 머드 축제를 즐겨보셨네요. 아, 저는 저 갯벌 간 거면 즐긴 게 맞죠? 이런 축제에 온 적 없죠? 저는 그걸 많이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그 모래에 물을 타서 진흙을 손수 만들어봤어. 아, 그거를 주꾸미 집도 만들고. 맞아요. 근데 그런 진흙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이곳의 머드는. 자, 근데 오늘 분명 저희 GL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계신 것 치고 약간 즐기는 분들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곡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쉬운 곡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부터 우리는 다들 아세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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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저희 저기 끝에까지도 다 보이고 들리거든요. 영양한 설레임을 오늘부터 우리는 멋지게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낭낭한. 그럼 이 분위기 이어서 오늘부터 우리는 바로 들려드릴게요. 영양한 슬레임을 오늘부터
같아요. 아 그렇네요. 제가 좀 많이 덥거든요 지금. 되게 덥네요. 아 시각적 효과 보기만으로 아니야 우리 여름 노래를 많이 갖고 왔잖아요 대신에. 네. 여러분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이었는데 안 아쉬우세요? 이쯤 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 아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아쉽지만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했네. 아 근데 또 오늘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친구들끼리도 와주시고 연인분들끼리도 오신 것 같고 가족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다들 모였으니 저희가 한 곡 더 부르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되게 저희가 여기 처음 와서 열대야 착복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어둡지 않았는데 맞아. 갑자기 뭐가 된 것 같을까요? 밤! 밤바다가 됐어요. 그럼 밤바다라는 노래인가요? 뭐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밤이 됐으니까 여러분 오늘 끝까지 행복한 밤 보내시라고 밤 들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하나 소식을 또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토요일에 보령에서 또 음악중시 맞아요. 녹화가 있다고 해요. 네, 또 보령에서 또 아주 즐거운 축제가 또 열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감사해요. 네, 아주 멋진 아티스트 분들이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토요일에도 놀러오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같이 크게 따라 불러주세요. 내려오는 별빛 반짝이는데 넌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여자친구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함성. 네, 아, 세상에 노래도 예쁘고 깜찍하게 하지만 또 끝나고 인사부터 들어갈 때도